불확실의 시대, 위기가 항상 존재하는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떤 리더십이 적합할까요?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살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격변의 시대를 이끌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며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춘 리더를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민주적 리더십은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지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국민의 모든 역량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게 형성될 수 있을까? 패널들은 민주적 리더십의 요소로 무엇보다 소통과 공감 능력을 꼽았습니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은 대의 민주제 아래서 선출된 대표와 국민이 모두 함께 탁월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자들만 탁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대표들을 뽑는 사람 또 대표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참여 의식과 함께 높은 수준의 민도를 보여줘야 그 민주주의는 살아날 수 있고. 벤처기업가인 정원석 주식회사 청사진 공동대표는 민주적 리더십의 핵심 가치는 다원성을 얼마나 잘 조화시키느냐에 달려있으며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요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촉발되는 모든 요소들을 지금의 다원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의 융합된 그 창의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시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박형준 전 사무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개성해온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제대로 평가되고 개성되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주문했고 정원석 대표는 올바름이 비상식과 거짓에 의해 패할 수도 있는 사회라면서 메시지와 메신저의 회복을 주문했습니다. 유연성을 갖춘 소통의 리더십, 지식적 리더십, 그리고 원칙의 리더십을 꼽은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엄청난 전환기적 위기에서 대중에 영합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설득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